괜찮아. 나만 믿어. 좋아. 최미자, 믿는다. 오늘 내 인생 최미자한테 다 맡길래. 오! 아유, 괜찮아. 아유, 근데 잘한다. 잘들 해야지 말이야. 형님, 친구분 전화요. 전화? 네. 오, 상철이. 야, 오랜만이다. 너 웬일이냐? 잘 지내냐? 나야 뭐 늘 똑같지. 여자는 없고? 야, 호레비로 살면서 여자랑 무슨, 넌 있어? 나 여자 생겼다. 야, 너 좋겠다. 축하한다. 근데 어떤 여잔데? 진짜 괜찮은 여자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야, 나 좀 도와주라, 아니, 같이 만나서 나 좀 띄워주고 그래라. 우리 상부상조에서 호레비 신세 좀 벗어나야지, 그렇지. 그래, 알았다. 나 뭐 그렇게 해보지. 언제? 어서오세요. 네. 야, 상철이. 여기야. 야, 이제 가리가. 잘 지냈어? 아, 그럼. 왜? 둘이 알아? 아니. 좀 인사해요. 내 친구 부럭이, 여긴 우리 혜옥 씨. 안녕하세요. 최부럭입니다. 아유, 동갑인데 그냥 편안하게 혜옥 씨라고 불러. 동갑? 아니, 혜옥 씨 어디 불편해요? 아니에요. 제가 좀 긴장해서. 아이 참, 혜옥 씨 너무 몸이 약해서 문제예요. 아니에요. 네. 어디 갔었어? 부장님이 한참 쳤던데. 애 때문에. 어? 아이, 어머니가 갑자기 일이 생기셔가지고, 아이, 장모님 댁에다가 애 맡기고 왔거든. 보고서는 끝냈어? 아차! 깜빡했다. 나 금방 올릴게. 다 왔다. 에이, 벌써 다 왔네. 기다릴게요. 일 보고 와요. 안 그래도 되는데. 괜찮아요. 난 대본 읽고 있으면 돼요. 그럼 빨리 갔다 올게. 김 변호사님, 금방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 사무장님. 제가 사무장님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 먼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유사 사건으로요. 지난 5년 동안의 판례를 좀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민자 씨 서류는 아직 참고인의 진술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내일 오전 10시까지에는 사무실로 나오셔야 한다고 꼭 전해주실래요? 네. 그럼 저는 사무장님만 믿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제가 한잔 쏠게요. 아, 됐다. 가자. 뭔 일이 이렇게 빨리 끝나? 무슨 택배 회사도 아니고. 간단한 일이어서. 아, 일도 빨리 끝나는데 우리 어디 가서 차나 한잔 마실까? 응? 그러지 뭐. 어디 갈까? 아무데나. 이거 좋네. 뭐가? 응? 아무것도 아니야. 이 친구 옛날부터 아주 저랑 중하고 온데 팔자도 나하고 똑같아요. 아직까지 호레비 신세 좋은 거. 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 언니들 있다고 했죠? 소개 좀 시켜줘요, 이 친구. 난 괜찮아. 아이, 괜찮긴. 아, 자네도 어서 우리 혜옥 씨 같은 여자 만나야지. 어때? 우리 혜옥 씨 이쁘지? 참 고우십니다.
거기다 혜옥 씨가 성품이 얼마나 고운지 위로 언니가 둘이나 있는데 부모님 내고 나서 그냥 혜옥 씨 혼자서 집안 살림 다 했대. 그런데 언니들이 좀 게을러서 아 지금까지도 혜옥 씨 혼자서 그 집안 살림을 못 놓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뭐 늙은 조카가 하나 있는데 뭐 출판사가 다니는데 능력도 없어서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그러나 봐. 아 참 자네도 출판사 다니지. 자네가 한번 만나볼래? 아, 그래서 그 친구 자네가 좀 밀어주고 하면 서로 좋잖아. 야, 저, 너도 알다시피 나도 빌빌거리면서 겨우 붙어있지 않냐. 조카. 얘기 안 할 거지? 그는 변했다. 잘 다려진 와이셔츠에 깔끔한 커프스로 마무리했던 패션 감각도 일처리에 있어 정확했던 모습도 이젠 보이지 않는다. 윤광석, 그는 행복할까? 봤어? 아 요즘 우리 애가 밤낮이 뒤바뀌어서 어제도 애 재우느라고 제대로 못 잤거든. 이거 방금 뽑았어. 고마워. 아 좋다. 진짜 옷에. 어? 그러네. 요즘 말이야 빨래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있어. 고마워. 락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수 이게 언제 나오는 게? 야, 곧 대박 다 챙겨야 된다. 네, 성민 씨? 야, 근데 은행? 그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회식 있는 거 아시죠?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오, 무조건 좋죠, 회식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커피 떨기 한번 먹어보자.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그러나 최미자 씨도 내가. 갈 거죠? 어쩌죠? 저 잠시 어디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한 명도 빠지면 안 되는데. 금방 갔다 올게요. 잠깐이면 돼요. 나 여자 생기면 은근히 순정파다. 그래? 진짜야. 사랑에 빠지면 한 여자밖에 몰라. 그래? 그런데 누가 우리 둘이 어울린대? 누가?